오늘은 거창의 관광 명소이자 영남 제1의 경치 좋은 곳으로 알려진 스승대 둘리길 트레킹을 왔습니다. 스승대 제1 주차장을 출발해서요, 계곡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현수교, 여수정을 거쳐 스승대 추령다리를 건너 거북바위와 구연서원으로 한 바퀴 돌아 나온 코스로 트레킹을 진행합니다. 거창 스승대는요, 삼국시대에는 신라와 백제의 국경지대로 백제에서 신라로 가는 사신을 전별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신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수송대라고 불렀으나 조선조 이황태계 선생이 이곳 풍경을 예찬하는 사유시를 지으며 스승대로 거쳐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승대교 현숙 아래쪽으로는요, 야영 수영장과 숲속 데크 야영장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셨네요. 스승대 포토존이거든요. 계곡 멀리 스승대 명물 거북바위가 보이는데요. 거북바위는 바위가 계곡 중간에 떠있는 모습이 마치 거북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바위 둘레 안에는요, 시를 비롯해서 옛 풍륜가들의 시가 가득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스승대 요수정이 올라왔습니다. 요수정은 요수 신관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며 풍류를 즐겼던 곳으로요, 대바위 앞에 휘몰아 흐르는 물줄기와 주변 계곡 전경이 절경인 곳입니다. 하심송인데요, 머리를 숙이고 지나야 하는 비스듬하게 넘어진 하송심입니다. 정말 문구가 많이 와 닿습니다. 스승대 너럭바위와 구연교인데요, 출입을 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곳 스승대 너럭바위에서는 예로부터 많은 선비와 군인들이 찾아와서요, 시회를 열고 황금과 풍미를 즐겼고요, 여름에는 탁조하던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출렁다리 가는 나무 저쪽길도 상당히 아주 위치가 있습니다. 그때 가본 것도 있을까요? 스승대 출렁대로 가는 데크로드길은요, 우거진 소나무 숲길로 계곡을 따라 길게 이어진 아름드리 소나무 숲길로요, 운치 있고 정말 걷기 좋은 길입니다. 설렁다리 가는 계단이 나왔습니다. 스승대 출렁다리 오르는 가파른 나무 계단길을 만났습니다. 출렁다리까지는요, 경사가 심한 나무 계단길을 약 15분 정도 숨가쁘게 올라가야 하는 아주 난코스 구간이 할 수 있습니다. 나무 계단을 오르는데 걷기에 중요성을 일깨우는 글귀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드디어 스승대 출렁다리에 왔습니다. 실제로요, 많이 흔들리지는 않지만 다리 중간 부분에 계곡물이 훤히 내다보이는 철망 구간이 있어서요, 스릴과 아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출렁다리에서 바라보는 스승대 계곡의 풍경이 정말 아주 장관입니다. 출렁다리보다요? 이 계단이 더 어지럽습니다. 내려오면요 바로 주차장 가는 길인데 좀 포장도를 가야 됩니다. 앞에 또 멋진 또 전망대가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창의 관광 명소이자 경치 좋은 스승대 둘리길을 걸어보았습니다. 스승대 출렁다리와 거북바위, 구연서원 등 안방과 계곡, 출렁다리 등 숲이 어우러진 풍광이 스승대 제1의 명소다운 정말 멋진 트레킹이었습니다.